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원 행동음성본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또 포항의 어디 한 곳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좀 이제 돌을 주워셔서 무언가 궁금하시라 또 오신 분이 계세요. 이제 저희가 그런 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이아를 감정하시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딱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면 보자마자 다이아는 아니에요. 세 가지는 다이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원소스냐? 한 개는 원소스예요. 그리고 두 개는 아니에요. 한 개는 이제 옥공룡, 이제 다이아 공룡에서 시작된 거고, 두 개는 이제 다이아하고 저 공룡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한 개는 조금 또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거는 실망스러워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주로 이제 안산암 계열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요런 거는 기본 그냥 화산 활동에 의해서 석회암과 또 응해암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있어요. 그냥 안산암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무난하셔요. 그래서 요거는 깎이면서 된 건데. 물론 공룡의 일부가 조금 스며들 수도 있어요. 경도를 보니까 약간은 있어요. 그런데 얘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런 거는 바로 나가버려요. 여기서는 그죠? 그대로 나오죠. 쭉 나가죠. 이거는 경도가 한 7, 6, 7 정도 돼요. 6에서 7 정도, 6, 7 정도 되는 거예요. 다양한 얘기.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되면 보이면 이렇게 하면 안 올라가죠, 그렇죠? 예,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그대로 이거는 이 보석 감별기는 믿으셔도 돼요. 상호하고 관련이 없어요. 상호 안만 한다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샀을 때는 데이터가 안만 하더라, 이거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사이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한만 뭐 이래가 산다 하더라도 고거는 두부룩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이아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맨날 며칠 와 헛된 자기만의 만족이죠. 예. 요에는 이제 요거는 일반적으로 규석이라고 붙은 규암, 그 일반적인 석영이에요. 이거는 이제 화산 활동에서 생긴 전형적인 그런 거예요. 요것도 당연히 쫙 나갑니다. 보시면 나가죠. 그래서 요건 얘보다 조금 경도가 있어요. 얘는 한 7.5 정도, 7에서 8 사이에요. 8도 안 돼. 얘는 나가죠. 예. 그래서 당연히 얘도 안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얘가 이게 이제 포항 바다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다른 데는 주로 이런 게 없어요. 요거는 이제 번지수가 좀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공룡의 원소스입니다. 예, 경도가 좀 높아요. 얘가 이제 8, 9 정도 나오는. 그리고 얘가 이제 다야로 일부가 넘어와요. 다 넘어오는 건 아니고 일부가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 이제 희끄무리한 이거는 이제 뼈하고 석회암하고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경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나 다야는 아닙니다. 다야 원소스이지. 그래서 이제 얘도 보면 당연히 나갑니다. 보시면 당연히 나가죠. 얘도 당연히 나가요. 이제 한8 정도 나가요. 그럼 이제 지금 고른 게 사판이에요. 아니요. 얘는 모이사 나이트예요. 예, 모이사 나이트 9.2에서 9.5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야 얘를 하면 정확하죠. 그리고 이제 얘가 사파이에요. 사파이에도 나가요. 얘를. 당연히 나가요. 모세나, 랩 사파이어가 9.2에요. 0.2 더 높아요. 그러니까 둘다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9가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한8 정도 될 거예요. 예, 8하고 9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안 올라가겠죠. 당연히. 보시면 당연히 안 올라갑니다. 하나도 한 칸도 안 올라가요. 예, 아니요, 올라갔죠. 두칸 정도 올라가죠. 두칸 올라갑니다.
사이에서 하기 때문에 두칸 올라가요. 사이에서 봐요, 사이에서. 그럼 사카이에서 하면 두세 칸 정도 올라가요. 요거는 다이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이아몬드 원소스라고 했죠? 투명도가 없는데, 요게 이제 다이아로 생성되는 거예요. 요 호연 거는 이제 칼슘하고, 그런 게 섞여가지고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안쪽에서, 요런 형태가 많이, 백화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탄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할 만큼의 많은 양의 탄소가 있는 게 아니죠. SiC 형태가 일부 있으면 다이아몬드 원소수. 그러나 뼈하고 그 다음에 철하고 그 예를 들어 자석에 붙이는 철이 있어요.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일부 다양한 성분하고 섞여서 된 걸로 이거는 이제 연속면이 아니고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올라가고 경도도 약해져. 다이아 원소수. 얘는 이제 공용의 원소수. 요런 거는 이제 오도하고 이런 데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네. 그 지금 이제 이거 플랜카드 오돌해수욕장 일일이 다 걸려 있습니다. 네. 진작에 걸어서 했죠. 제가 뭐 6개월 전에 걸으라고 계속 그렇게 홍보하고 보호 받아야 된다 했는데 이제 가로놓게 이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어쨌든 뭐 저희는 신고를 했고 문화재 보호돼야 된다 해서 요런 게 이제 앞으로 보호가 돼야 되는 돌이에요. 이게 이제 포항에만 좀 많아요. 특히 포항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은 보호가 돼야 됩니다. 요거하고는 완전 레벨이 다른 돌이에요. 그래서 뭐 양심상 알아서 좀 본인이 판단하시고 이런 거는 손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대로 나중에 많이 가져가셨다면 한개 정도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나머지는 이제 갖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훌륭하게 조금 더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건 맞는데 이제 쉽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찾는 거랑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원소수는 레벨이 다른 겁니다. 엄청난 그게 수백 년 걸릴 수도 있고 수천 년 만에 온 건데 수백 년이고 최근은 들어 빨리 되는 건 경향이 있어요. 그 자리 가야 다이아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건 다이아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성이 돼서 자기 집에 놔둬도 다이아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인공 다이아하고 천연 다이아하고 가면 갈수록 질적으로 차이 날 겁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직접 느끼면서 아마 그랩 다이아몬드하고 인조 실험실 다이아몬드하고 천연하고 구분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게 될 거예요. 베릴륨이 파괴가 되는데 우리는 이미 현미경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1분 만에 베릴륨이 파괴 여부를 가지고 천연 인조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차돌하고 다이아인데요. 이세 가지를 구분하면 얘는 이제 차돌이고 이게 차돌과 다이아 일부 섞여 있고 얘는 다이아예요. 그래서 보면 다이아의 특징은 똑같 저거 했잖아요. 이 보면 뭔가 가루가 났죠. 얘가 나가요. 얘가 갈렸어요. 근데 얘는 때가 밀리는 거지. 금이 파이가 난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 때친 게싹 밀려나가요. 쭉, 주르륵.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쭉 하면 다이아가 올라오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 분석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